그래서 그 마지막 점검한 아주 좋은 그 전지훈련을 쐈습니다. 네. 네, 지금 일방적으로 골을 먹고 있죠. 지금 4대 0.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천은숙 선수. 천은숙. 네. 아시안게임의 정말 스타죠. 예. 오늘 전적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 앞에 있었던 전적인데요. 대만이 키르기기스탄을 109대 64, 그리고 일본이 카자흐스탄을 107대 39. 네, 같은 1그룹인데도 역시 한, 일, 중 빼놓고는 좀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죠. 네. 특별만한 것은 이번에 키르기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은 지난번 작년도에 있었던 그 이 센다이 역시 일본에서 있었죠. 예. 거기 ABC 대회 이후에 이제 처음 아시아 지역 1부 리그로 들어간 팀입니다. 네. 이 여자농구는 이제 그 1부 2부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한국의 7번이 전주원, 그야말로 가드, 천재 가드 아닌, 예, 가드가 되겠습니다만은, 현대산업개발 속해 있고, 23살. 자, 옆으로 패스 다시 전전 받았습니다. 중국 계속 맨투맨인데요. 네, 지금 그 정상적인 것보다는 약간 그 적극성을 띈, 네, 그 억압 수비로 나오고 있군요. 역시 한국 팀의 외곽 슛이라든가 또는 그 스크린 플레이 이런 것들을 그 체력으로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눈에 보이는데요. 이번에 이제 중국이 선수 교체를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이제 금년에 그 훈련 걸렸어요. 예. 점처럼 천수 선수가 저런 실수가 안 하는데요. 네, 정면 점프슛. 6대2. 중국은 금년에 6월 달에 말이죠. 불란서에서 열렸던 그 뚜루스 국제배 농구대회. 여기에 참석을 하는 것을 동기로 해서 작년 그 센다이라든가 히로시마 대회 이후에 중국 대표 선수를 대폭 물갈이를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젊은 선수도 눈에 안 보이던 선수가 보이고요. 또 전에 나오지 않았던 그 노장 선수도 눈에 보이는군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이 대회 그 작년 히로시마에서 패했고. 자, 롱슛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6대 5로 추격해 들어갑니다. 전주원 선수였습니다. 우리 수비 진영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아, 또 센터 뚫렸네요. 아, 리바운드 한국 잘 잡았습니다. 중국의 15번 마청싱, 이 선수가 194cm나 되네요. 네, 저 선수 역시 또 장신이죠. 네. 자, 5대6으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한국팀. 우중관. 전통적으로 중국의 그 개인 방어는 그 그렇게 그 패턴면을 보이지 않고요. 예. 또 지역 수비를 하더라도 그 매치업은 아직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좀 그 지역 위주로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런 그 수비를 하는 편인데 오늘 의외로 보통 일본 팀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적극 대인 방어 수비. 네, 다시 전주원 좋았습니다. 역전시킵니다. 역전시킵니다. 8대 6. 지금 전주원이 3점짜리 두 개를 성공시켰어요. 그렇습니다. 네. 롱슛 3점짜리 깨끗하게 꽂힙니다. 8대6으로 뒤집습니다. 자, 중국 우중관 정면에 멈춥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맨투맨 그 수비를 갖다 펼치고 있죠. 예. 양쪽 똑같은 수비를 지금 맞서고 있어요. 경동메이 오른쪽 코너 중국 계속해서 볼 잡고 있습니다. 리신. 네, 더 리신 선수를 잘 막아야 됩니다. 3점짜리 쏩니다. 노골. 리바운드 슈가. 한국 잘 잡았습니다. 다시 아웃. 지금 전반에 전주원이가 상당히 그 화려하기 좋습니다. 좌중간 중국. 아, 다쳐시켰습니다. 한국. 그런데 마지막에 중국 손 닿지 않았냐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국 골입니다.
상당히 외곽에서부터 맨투맨 붙는데요, 중국. 예, 저 여기는 이제 외곽슛을 의식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천우수 선수의 외곽슛, 네. 자, 리바운드 다시 잡습니다. 네. 천우수 뒤쪽으로. 네, 지금은 이제 스크린 하러 갔을 때는 일단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예. 스크린 하러 가서 수비자가 피해 나가니까 그거를 재차 스크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공격자 파울을 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최경덕 코치가 선수들 격려하는 모습이 아주 네. 리얼하게 보였습니다. 네. 자, 중국 정면입니다. 우중환 씨 바운드 패스 정면 점프 슛! 좋군요. 15번이 마청신. 194cm 센타 예. 선수이면서 말이죠. 네, 나이도 상당히 어립니다. 만 20세인데요. 예, 활동이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거리 슛이 아주 정확한 선수죠. 중국의 천다홍 감독. 다시 정면 한국 뚫고 들어갑니다. 전주원 슛. 리바운드 또 뺏겼습니다. 중국의 마정신. 저 약간 느슨한 듯한 맨투맨을 우리는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 역시 이제 그 우리가 정은순과 정선민 이 두 선수를 이제 더블 포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일어났습니다만 정은순 선수로부터 골 밑에 정은순 정선민 선수에게 투입되는 볼이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물론 바이올레이션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저렇게 하이로 포스트를 쓴다면 이제 그 하이 포스트에서 로우로 볼이 꽂아지는 그런. 그 공격이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예. 외곽을 살리는 방법으로서는 역시 이제 그 이 센터들이 슈터들한테 그 스크린을 해줘서 석점슛 내지는 그 드라이빙 찬스, 커팅 찬스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뒤로 길게 빼고 있습니다. 중국 가운데 쪽으로 볼트를 찍혔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파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요. 유영주 선수. 네. 최경덕 코치. 의외로 포스트 볼 투입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예. 중국 팀이. 네. 포스트에 볼이 많이 투입된다는 건 그만큼 이런 팀 괴로운 겁니다. 그렇죠. 신장이 네. 적으니까. 앞선 선수들이 그 포스트맨들한테 1대1로 볼을 못 받게 한다는 것보다는 9대8? 앞선 선수들이 그 쳐져서 그 볼을 도와주는 예. 그런 플레이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리바운드 중국. 정면 점프시. 네, 이게 이제 상당히 괴로운 거죠, 저희들. 예. 중국의 10번 리앙신 이 선수 190cm입니다. 자, 한국 소공 좋습니다. 정면에서 뒤로 뺐습니다. 정은순. 네. 좋았죠. 네. 정순 선수. 정순이 이제 바람이 터닝슛. 네. 조금 스톱해서 완전히 따돌리고 네. 터닝슛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과 지금 패스도 좋고 바로 그 볼 잡은 자세에서 슈팅. 그러나 잘 빼냈습니다. 정순. 지금은 천우수 선수죠. 천우수. 전주원 또 3점짜리 슛 골인. 좋습니다. 오늘 전주원 네. 선수의 그 외곽 슛이 상당히 그 공격의 주도권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13-11 다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6번 류준 176cm 사이드 슛 노골 리바운드 누가 한국 좋습니다. 왼쪽에 조이죠. 그렇죠. 그렇죠? 골밑슛 골인 전우석. 지금 8번이군요. 유영주 15-11. 자, 초반 출발 좋습니다. 지금 네. 드라이브는 중국의 류준 이 선수 26이에요 15-13. 중국에서 지금 첫 번째 타임을 불렀습니다. 네, 이번 대회의 특징은 경기 방식이 여섯 팀이 이제 훌리그를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1, 2, 3, 4, 5, 6위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1, 2위가 재경기를 갖게 되고요. 예. 3, 4위가 또 다시 그 3, 4위로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이 경기는 예선전에서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거나 치거나 거기에 큰 영향이 없는 거죠. 예. 다만 이제 네. 또 뺄 패스입니다. 아주 좋은 수비를 했어요. 정은순 선수. 정은순, 네.
속점 슛. 전주원 네. 슛 골인. 네, 100%죠 지금은. 오늘 지금 네 개째인가요? 네 개째요. 네. 양 팀이 네 코너에 그대로 지금 전주원이 네. 그 슈팅 포지션이 말이죠. 전후 좌우 약과 없습니다 지금. 네. 중국 팀에서는 이제 저렇게 되면은 외곽에 전주원한테 붙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또 전우수 선수의 어시스트를 맡기 위해서 또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 이제 가운데의 그 에리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정운순 또는 정선민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공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예. 보다 좋은 찬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94년 대회 때를 볼까요? 중국이 예선에서 82대 70로 우리를 이겼고 결승에서 역시 또 패했었군요. 그때도 74대 66으로. 네. 아무튼 이 ABC 대회 76년 6회 대회 나온 이후에 우리가 13전 6승 7패. 네. 그런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리가 2연 패를 했고 계속 두 번 이겼고요. 북경과 네. 히로시마에서. 네. 또 이 중국은 이 ABC 대회에서 지금 3연패, 4연패를 누르고 있는 팀 아닙니까? 네, 88년 홍콩 ABC 대회 이후로 단 한 번은 우리가 ABC 대회에서는 우승을 못했다. 오늘 이제 이번 대회죠. 이번 대회에서 그것을 한번 정상 탈환을 놓고 해보는 7년 만에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런 경기가 되겠어요. 네, 이 ABC 대회는 하여튼 중국과 한국이 우승 아니면 준우승. 그렇죠. 네, 우리가 우승하면 중국이 준우승. 네. 뭐 맨날 그랬었습니다. 정동메이 롱슛 들어가지 않고 한국 리바운드 좋지요. 좌중간 볼 멈춥니다. 왼쪽 코너. 네, 아주 움직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선민 네. 골인. 그 정선민 선수의 특징은 20대 13. 센터면서도 그 자유투선 부근에서의 슛이 아주 정확한 선수예요. 예. 뭐 예선이 됐든 결승에 가서 다시 붙게 됐든 한튼 이겨야죠. 그렇죠. 예, 경기를 일부러 질 수는 없는 거고 예. 우선 어디까지나 기선 제압에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또 네, 수비 좋았어요. 네. 예, 유영주 선수 어려운 골이었는데 네, 자기도 지금 놀라죠. 네. 22대 13 아홉 포인트 차. 전반 아 뭐 아직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좋습니다. 네, 이렇게 골 이거는 거죠? 네. 너무 완전한 차수를 줬습니다. 중국의 10번 리앙신 190cm에 이 선수도 20살이네요. 네, 아주 젊은 선수들이 많이 부진하고 있죠. 예. 정훈수 네, 드라이브 네. 레이업 슛 좋습니다. 자 일본 시즈오카의 부산이키 체육관에서 지금 현장 중계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가려서 싸우는 1그룹에 네, 드디어 예쁜데, 이제 정하의 시야가 나왔죠. 나왔는데요. 네. 더 이상의 이제 스코어를 이제 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선수 교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정하의 시야 나왔습니다. 자, 저 선수가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 맨투맨 수비는 아주 적중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 변화를 갖지 않고 대인방어 수비를 그대로 고수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예. 이 정아이샤 선수가 장신이기 때문에 골밑에 주는 위협도 있지만 반대로 또 수비할 때 백코트에 내려오는 게 늦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속공 기회가 그만큼 많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한 허점을 우리가 노려야 되겠죠. 네. 자, 전두환 첫 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좋았습니다. 다시 한 점을 보태는 한국. 23대 15, 8점 차. 자, 정아이샤가 나왔을 때 중국이 어떤 공격 패턴이 일어나나 보지요. 리싱이 왼쪽 코너. 네, 또다시 타짜웃. 에라를 중국이 범했죠. 예. 정할샤를 넣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리드를 줄 수 없다는 얘긴데 만약에 정할샤까지도 제출 수만 있다면
이번에 정말 ABC 대회에서 한번 우승을 노리범직한 그렇습니다. 예, 한 대 지금 정선민 선수가 저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선민 네, 무리예요. 예, 정선민 선수를 맡고 있는 선수가 바로 정하이샤인데 네. 그 선수를 바깥으로 끌고 나오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기 아하. 때문에 네,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다시 또 정동메이 완전히 혼자 지금 드라이브에서 골밑까지 노련한 선수입니다. 정동메이 선수요. 28살입니다. 예, 역시 농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 체력이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연륜을 높이 사는 경기거든요. 예. 이 때문에 특히 여자 경기에서는 그것이 두드러지게 작용하죠. 자, 중국 또 들어갑니다. 그럼 약간 루스볼 또 볼 놓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신의 정하이샤를 맞다 보니까는 다른 쪽에 이제 돌파력의 이제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네. 저걸 과연 어떻게 이제 수비를 하느냐. 자, 25대 17 여전히 8점 차입니다. 전반에 중국의 리앙신 네. 이 선수도 190cm 네. 아무튼 중국 선수는 뭐 봤다 하면 190cm로군요 신인 선수죠 네, 네 20살 네. 자 리바운드 한국 좋습니다 찬우수 받아서 옆으로 슬쩍 패스 지금 찬우수 선수입니다 네, 아주 노련합니다 네. 찬우수 선수요 네. 정은순 전은숙 앞으로 정선민 네. 전주원 정은순 넉골 정하이샤가 잡는군요 빨리 뺏고 테이죠 지금 네 진로방에 네. 일단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슛이 이루어졌을 때 골이 성공되지 않으면요 하프라인을 신속히 내려와야 될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국 선수들의 역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중국 선수들도 우리가 했던 그 속공을 자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4번 야오보 선수도 나왔습니다. 정하이샤. 네. 골 밑에. 자, 우리가 정하이샤 있을 때 속공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이제 비어 있는 쪽에 정하이샤 쪽 아닙니까? 예. 네. 이 정하이샤 선수도 지금 몇 살인? 28. 네, 우리나라 나이는 이제 29, 30 되겠죠? 예, 전에 그 진월방이라고 있었죠? 네, 그 선수 이후에 중국 센터 자리를 쭉 이어오고 있었죠. 네, 27대 19, 8점 차. 자, 계속해서 리드를 잡고 있는 한국팀. 그러나 중국이 이제 공격 차례입니다. 오중원, 네, 골밑에 또 정하이샤에게. 네. 저렇게 이제 그 정하이샤 선수가 이제 동작이 느리니까 다른 아이샤 선수가 들어온 다음에 스크린이 일어나서 골 밑에 볼이 투입되는 거 저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저걸 평상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 팀이 뚤루스 국제 프랑스 농구대회에 갔을 때 그 비디오 테이프를 분석해서 예.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저걸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28살의 노장 정아이샤 두 번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이런 볼은 놓쳐서는 안 되죠. 네. 네. 이런 볼은 그 당신의 입장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글쎄요. 역시 신장이 열세인 팀이 장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제 그 에라를 적게 하는 네, 아주 막기 어려운 볼이죠. 예, 21대 27대 21. 네, 골 밑에 드롭 패스가 들어가면 바로 속수무책 아닙니까? 막대가 예. 그러니까 저 볼을 들어가지 않게 하는 수단을 갖다가 이제 써야 되겠죠. 자, 한국 롱슛 너무 많아요. 리바운드 네. 또 중국 팀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좌중간 미아오보 사이드 슛 노골 리바운드 특철에서 한국 좋습니다. 천은숙 좌중간 자 뚫고 들어오는 전주원 전주 정면 점슛 아 지금 조금 무리했습니다 유영주 선수가 네 파울만 받는다 결국 단신 농구 팀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서 저 속공 찬스에 이것이 속공으로 성공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다시 볼을 아껴서 지공으로 가져갈 것이냐는 판단이 빨리 서야 합니다 조금 아까 3대 3까지 됐을 때
예, 볼을 끌어서 한번 넘겼던 가능성이 있는데. 예. 지금 김지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 94-95 시즌의 신인화. 예, 우리나라가 저 선수가 들어오면서 또 다른 그 이 팀 칼라가 이제 구성되는 게 있는데요. 네. 상당히 그 이 저 선수는 그 폭발력 있는 선수예요. 또 스피드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속공을 얼마큼 펼치느냐 하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어요. 아, 지금 김지훈이 나왔다는 뜻은 우리가 속공을 하겠다는 의지가 그렇죠, 돋보이죠. 그 의지가 돋보이는 거죠. 예. 김지훈 19살의 SKC 172cm. 아주 저돌적인 파이터형의 가드인데요. 네, 린신 이 선수의 특징은 이제 배구 능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외곽 슛이 정확한 선수입니다. 예. 이 선수도 26살입니다, 지금. 린신. 자, 27-23 점수가 좁혀지는데요. 네, 좁혀오죠. 예. 중국의 천 다홍 감독. 김지훈, 김준 받았습니다. 다시 옆으로 김지훈. 자, 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어질까요? 정선민. 줄 곳이 마땅치. 정면에 정은순. 정은순 골 밑으로 가. 아, 역시 장신의 제말이죠. 네, 저거는 이제 정은순 선수의 두뇌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장신 선수한테 이미 막힌 건 알지만서도 그러나 투샷을 얻어내는 지혜를 발휘한 거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아시아 선수로 하여금 이제 파울수가 늘어나게 하고 그러면서 또 자유투를 던지는 예. 그런 그 아주 좋은 그, 그 두뇌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시아의 톱 센터 정은순. 두 번째 자유투. 삼성생명 소속 정은순. 네. 두 번째도 안 들어가는데요. 네, 아깝죠. 네. 여기서 또 네, 지역 방어를 쓰는군요. 원스리원 지역 방어. 정에이샤 선수를 예. 더 이상 이제 두지 않겠다. 어허.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될 만한 거는요. 이 원스리원은 주로 하이포스트인데요. 이 로우포스트는 약합니다. 예. 네, 이거 보시죠. 네. 지금은 원스리온 지역 방어 수비가 정에이샤 선수한테는 그렇게 어울리는 수비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27-25 네.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또 투입되면서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신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27-25 여기서는 이제 정말 우리가 넣어야 되겠습니다. 김지훈. 김지훈. 정은순. 자, 정은순이가 쏠 수밖에 없습니다. 리바운드 쪽 뒤쪽으로 쳐진 것 천은순 잡았습니다. 네, 굉장히 김지훈. 느리지 않습니까? 중국 선수들. 아,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천은순 골 뺏겼습니다. 아, 네. 중국. 정면에 점프슛. 자, 흐르는 볼 리바운드 한국 선수가 속공. 네. 네, 완전한 찬스로군요. 정은순. 네. 가볍게 얹어놨습니다. 자, 29-25. 여전 리드를 잡고 있는 한국팀. 저러한 골을 넣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죠. 재빨리 골 뺏기면은 뛰어들어왔을 백도턴 헤이죠. 네. 지금 수비가 네 1-1-3의 그 수비로는요. 하이포스트 볼을 넣지 않겠다는 것이고 골 밑에 이제 그 포스트를 지키겠다. 돌아갔는데요. 네. 저 네. 저렇게 첫 번 슛 말고 세컨 슛 서비스. 네. 예. 저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죠. 중국의 9번. 펑핑 나왔습니다. 28 역시 또 노장입니다. 네. 190cm. 역시 중국은 정에이샤, 펑핑, 리싱 이와 같은 선수들이 이제 무서운 선수죠. 사이드에서 슛 좋습니다. 정선민이죠. 정선민 네. 31-27 네 점차 네 포인트. 중국 우중관 골 네. 멈췄습니다. 원, 다시 시리즈. 정면. 네. 원룸 시리즈죠. 네. 리싱. 저 수비는 이제 포스트의 볼을 투입을 못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요. 정에이샤 선수는 좀 로우 포스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중국 롱슈 4번 야오보 31-30 석점을 넣으면서 한 점차 육박해옵니다. 자, 8점 차까지 벌어졌었는데 역시 네. 쟁아이샤를 넣으면서 일단 한번 점수가 좁혀지는데요. 한국 팀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비하는 의미에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볼 만도 한데요. 지금 연달아 골을 허용하고 지금 다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권은정을 또 넣어봅니다. 권은정 선수는 이제 신탁은행 소속 선수로서 이제 외곽 슛이
아주 정확한 선수죠. 네. 천은숙 있고 누가 나왔을까요? 공동에 들어갔으면은 자유투 천은숙 골인 유영주 선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겠죠. 네. 두 번째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33대 30 다시 석점 차. 자 계속 리드를 잡고 있는 한국팀 전반에 지금 초반에 4대 0 네, 다시 이제 맨투맨으로 바꿨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게 바꿨어요. 예. 네. 권은정이 들어가면서 필요가 없죠. 네. 쟁활샷 뒤쪽으로 리신 골입니다. 네, 신선수 네, 33대 33 전반에 들어와서 후반 쪽에 이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33대 33. 네, 공격의 중첩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자, 골 밑에 대거로 다시 뺐습니다. 전주원 시간이 네, 네 좋았습니다. 어려운 슛 13번 정선민 네. 35대 33 계속 리드를 잡고 있는 한국 지금 시간도 네. 거의 다가고요 골도 놓칠 뻔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 잘생겼어요. 쟁아시아게 돌아서면서 터닝 슛 노골 no, 리바운드 툭 차는 거 네 다시 한국을 맞았다는 얘기죠. 네. 이제 저렇게 신장이 크다는 것만이 아니고 상대방 선수들이 그 폭이 있기 때문에요. 그 폭 때문에 오는 그 이 실지 그 부대낌이 그 예. 골밑을 지키는 그 에너지 소비가 큰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중국 선수들 또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나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막기 어려운 거죠 지금. 예. 저렇게 이제 자, 몸을 이제 그 거의 날리지 몸을 날려서까지 수비를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이 지금 어려운 그 펑핑 군문을 잘 싸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시동점 35대 35 이 선수 28살의 노장 펑핑 네. 선수입니다. 자 35대 35 한국의 천은숙 권은정 약간 루스볼 다시 전주원 자 37대 35로 다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 천은숙 선수 또 쟁아시아에게 볼 같습니다. 그러나 리바운드 누가 지금 아주 수비 잘했어요. 예. 네. 결국 장신 선수한테 볼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적극 방법이라면 그 다음 차생적으로는 받은 다음에 뒤에서 한국 디펜스를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 또 이제 그 우리가 당신으로서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죠.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계속해서 슛을 먼저 불어서 한국에 또 파울 납니다. 유형의 그 팀 칼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공격에서는 역시 이제 그 더블 포스트를 쓰느냐 아니면은 정민순 선수의 싱글 포스트를 쓰느냐 아니면 그 김지윤 아까 말씀드린 천은숙, 예. 그다음에 전주원 선수 이와 같은 기동력 있는 선수로 하여금 속공을 피느냐 이런 세 가지 타입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비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지금 이제 지역 방어와 맨투맨 하프코드였었는데요. 결국 한국형 농구라는 것은 단순이기 때문에 전면화가 수비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수비가 언제 나올 것인지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37대 36 또 쟁아시아의 자유투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들어갔죠. 37, 37 동점입니다. 지금 세 번째 동점 되는데요. 그렇죠, 네. 3분여 초 남겨놓은 전반전 과연 리드를 잡고 경기를 마칠 네. 수 있을 것인지 급히 할 필요 없죠. 서두를 필요가 예, 정은순 천천히 네. 정은순 어디 쪽에 천은숙 김지웅 정은순에게 왔습니다. 아, 뒤졌습니다. 네. 볼 뺏겼습니다. 자, 뒤집힐까요? 지금 아리바 네, 상당히 볼 컨트롤도 잘해요. 네. 왼쪽 코너 쟁아시아의 볼 같습니다. 터닝 슛 들어가는군요. 39대 37 리드를 뺏깁니다.
자, 33, 35, 37 동점이었는데 계속. 네. 역시 쟁아이샤는 아직도 한국 팀에게는 무서운 적수로군요. 그렇습니다. 자, 맹렬한 드리블 뚫고 들어갈 때, 네, 진로 방해. 네. 중국 팀 8번 정동메이 파울. 경기 초반에 전해가 리드를 당했다가 다시 리드를 빼앗아서 중국 전해가 지켜오지 않았었습니까? 마지막 시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리드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 김지윤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대표 선수 초년생이죠. 예. 네. 172cm 19살의 SKC 94-95 신인왕. 두 번째도 안 들어가는데요. 네. 아깝습니다. 시간은 한 2분 정도 전반전 남았습니다. 중국 39-37 두 점 앞서면서 계속 공격권 네일신. 왼쪽 코너 정면 점프슛 들어갑니다. 9번 펑킹 41-37 넉 점차. 자, 결국은 리드를 주면서 전반을 마칠 것인가.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전반전. 그럼요. 네. 유영주 3점짜리. 네. 좋습니다. 네. 어린. 최선수의 네.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네. 지금도 상당히 그 보통 배짱 아니죠. 너무 멀었죠, 어려운 사실은? 건데 말이죠. 네. 저걸 성공시키는 거네. 예. 아주 자,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한 점차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중국도 펑핑 들어갔습니다. 다시 석점 차도. 중국 왜 그러냐면 정혜샤 선수를 계속 그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이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샌드위치 수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앞뒤에서 이제 그 볼 투입되는 걸 방해하거나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이포스트에 있는 펑핑 선수한테 자리를 내주는 거죠. 예. 네. 그러나 정하이차 선수가 골 밑에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적중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해서 그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김지윤이야 아무튼 뭐 황소처럼 예, 아주 다부진 선수죠. 네. 저 선수요. 네.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신부 근성도 강하고요. 저렇게 돌파에 들어가면서 제껴서 끝까지 그 배스켓을 쳐다보고 이제 링에 볼을 적중시키려는 그 집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김지윤. 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중국 정동메이. 어, 대단한 선수예요. 네. 정동메이 드리블 좋습니다. 한국 남자도 하기 어려운 수신데요. 네. 저거를 조심해야죠. 네. 저게 지금 거의 그 인터셉트를 당하면은 무방비 상태에서 레이업을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그 예. 파울로 연결된 거. 네. 속공할 때 이제 그 보통 우리가 그 횡단적인 패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전진하는 패스는 모르지만 옆으로 가로로 질러오는 패스는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아, 예. 네. 그건 왜냐하면 중앙으로 선수들이 대부분 백코트를 해내려오기 때문에 수비자한테 걸리기 쉽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준 다시 한번 자유투 좋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김지훈이 정말 스타로 클 수 있느냐의 대회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이걸로는 아, 네,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유투가 지금 두 개씩 들어간 카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단신으로서는 저런 걸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네. 자, 정리를 멈춥니다. 리신 오른쪽. 아, 공연이 네. 볼을 쳤다가 그런 건 사실 그 상당히 그 파울성이 글쎄요. 네. 뭐 뒤에서 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볼 쳤는데. 그래서 볼과 손볼을 쥐고 있는 손등까지 손목까지가 볼과 같이 치고 건다 하는 것이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제 16회 ABC 여자농구 1그룹 한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의 예선 경기 전반전 44-42로 중국이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지금 전반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거의 남자 팀이 못지않은 득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45-42 석점 차. 중국의 쟁아이샤가 전반 중반에 나오면서부터 8점을 앞서갔던 한국을 추격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후반에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김지윤 옆으로 유영주
자, 김지윤, 천은숙. 자, 롱 패스. 속공을 일으켜요, 지금 중국. 네. 며보. 자, 오히려 우리의 속공을 중국 팀이 하고 있습니다. 47대 42. 47대 42. 자, 맹렬하게 드리블 유영주. 찬스났습니다. 정은순. 아, 어렵죠. 역시 거리가 좀 있었어요. 마지막 승부에 한 3, 4분 남겨놓고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는.